기준화폐의 시간 가치 혹은 예금 이자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시간 가치라고 하는 개념인데, 화폐 시간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time value of money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뭐냐니까 지금 100달러가 1년 뒤에 얼마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게 100달러라고 하는 미국 달러 가지고 있는 시간 가치가 됩니다. 혹은 1년 뒤에 100달러가 지금의 얼마이겠느냐는 거죠. 그걸 이제 현재의 가치로 또 환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돈은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불어나는, 그냥 예금 은행에다가 은행에 내가 예금을 두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자가 생겨서 돈은 계속해서 불어나도록, 그렇게 자본주의 시장에 어떤 자본의 운용 메커니즘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바는 뭐냐니까, 미국 달러화와 기준화폐는 항상 1대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 뒤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5년, 10년 뒤에도 기준화폐 1, 2번 미국 달러 1달러와 서로 호환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 가치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금융공학적인 어떤 마니터리 풀이라고 그러는데, 현금성 자산의 풀을 우리가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니까, 화폐 시간 가치는 다를 거라는 거죠. 1대1로 서로 치환한다지만 지금 100립이 1년 뒤에 101립이 될 수가 있고 102립이 될 수가 있고, 지금의 100달러가 1년 뒤에 103달러가 될 수도 있고 104달러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시간 가치는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시간 가치가 다르면서도 항상 1대1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공학적으로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 있고 상당히 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이에요. 말은 쉽지만 그렇게 설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더 설명을 코딩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리스크 어저스먼트를 거친 뒤에는 미국 달러화의 시간 가치와 기준화폐의 시간 가치가 동등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어저스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이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의 크기입니다. 미국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 그죠? 혹은 기준화폐가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 두 개 중에서 어떤 위험도가 더 큰지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석을 해서 만약에 미국 달러화보다도 기준화폐의 리스크가 더 높다, 위험도가 높다, 보유 위험이 더 높다 라고 한다면 기준화폐의 예금 이자율이 미국 달러화, 특히 미국 국채의 이자율보다도 높게 책정되어야 됩니다. 높게 책정함으로 해서 결국 리스크 어저스먼트를 거친 뒤에는 미국 달러의 시간 가치와 기준화폐의 시간 가치가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설계를 할 거예요. 이건 상당히 금융공학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요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이제 화폐를 설계하고 코딩할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러한 속성들, 화폐 시간 가치라든가 이런 예금 이자율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런 메커니즘이 화폐의 코드 속에 다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죠. 그래서 기준화폐의 예금 이자는 어디서 발생하느냐는 거죠. 모든 은행들은 예금을 하게 되면 보통 예금이든 뭐 정기적금이든 어떤 예금 이자가 발생하게 되죠. 기준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은행의 기준화폐 잔고에 대해서는 예금 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예금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예를 들었어요. 사실은 좀 더 있습니다. 첫째는 소수점 이하 자리, 그죠? 소수점 이하 절삭하는 것이 사실상 은행들의 상당히 큰 수익원이긴 해요. 그래서 특정 소수점 이하를 은행의 수익으로 환산하는 거죠. 이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티끌티끌 조금씩 떼다 보면은 나중에 상당한 정도의 어떤 자금이 여기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절삭 수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예대 마진이에요. 표준은행 자체도 예금과 대출 이자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니까 대출을 할 거 아니에요. 신용 거래를 하겠죠. 신용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원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은행들과 달리 표준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대 마진의 폭 혹은 대출 심사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개입 없이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될 거예요. 따라서 임금비 부담 이런 건 전혀 없죠. 이런 머신러닝 모듈을 적용하기 가장 좋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예금 자산의 투자 수익이죠. 그러니까 기준 화폐 역시도 기저 자산이 기준 화폐의 기저 자산은 뭐예요? 국적 통화입니다. 그죠? 내가 한국 돈 1,000원을 표준은행에 보내주고 그에 해당하는 기준화폐 이만큼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이 기준화폐 이만큼의 기저자산은 한국돈 원화 이거예요. 요거는 절대로 어떻게 마음대로 쓰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고객의 것이잖아요. 고객이 이 기준화폐를 가져가는 대신에 담보로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은행들은 이 고객이 맡긴 자산들을 지불 준비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저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지불 준비금을 세워야 나머지를 자본 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증권이라든가 펀드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예금 이자를 지급하고 그리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을 하고 은행들을 그죠?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마찬가지 표준화폐도 역시 이 예금 자산의 투자 수익을 올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대 마진과 마찬가지로 예금 자산의 투자도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표준은행은 직원이 일단 없어요. 사람 직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래야 사람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스템에 의해서 투자 대상을 결정을 하고 투자하고 투자 수익을 획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코드에 의해서 동작하도록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들에 비해서 기존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시중은행에 비해서 기준 표준은행의 경상비용, 경상비용이라 그러면은 고정자산 감가상각이라든가 은행의 컴퓨터 장치를 구입한다거나 직원들의 급여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종래 은행에 비해서 1% 미만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코드를 작성해 나갈 겁니다.